엔비디아 거꾸로 간 거 이거 37.9% 약 38% 수익 났다야. 겨우 8천만 원 샀네. 그것도 4천만 원씩 두 번 산 거야. 원래 4천 사고 4천 더 사서 지금 수익률이 이렇지. 안 샀으면 수익률 굉장히 높은데 안 샀으면 한 70%나 났을 거야. 그 다음에 중국 손해보험 잘 가고 있지. 반도체 인버스 대박. QQQ 인버스 이거 엔비디아 두 배 가려면 엔비디아 Q로 가야 돼. 이거 두 배짜리 이걸 샀어야 돼. 이걸 원래 찐 바닥에 갈 때는 별로 네 맘에 들지 않아. 변곡점에는 네 맘에 들지 않는다.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맘에 들었잖아. 얼마나 오랫동안 올라갔냐. 초장 바닥에서는 네 맘에 안 드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들어. 네 맘에 들을 때 신용 쓰고 싶을 때가 고점이야. 질릴까 말까 용기 안 남 이게 바닥이야. 이게 옵션이다. 옵션 권하는 거 아니야. 다만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곡에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게 선물 일기하기 25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 25만 원이 안 되는 거 12만 5천 원짜리가 25가 갔잖아. 눈 깜짝할 새 대박이 나는 거는 옵션인데 옵션이 위험하다는 거. 근데 언제? 엔비디아가 박살 날 때 나오는 거야. 미장 빠지면 국장도 빠져. 엔비디아 따라가던 반도체주들이 다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갖고 많이 기다려. 주식 사가지고 고통받으면 바닥에서 못 사. 새로 나온 종목.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절대로 못 사는 거야. 돈을 벌고 싶으면 많이 기다려. 그러면 부자 되는 거야. 조종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이틀 동안 창 조종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 지수 4위가 지수를 견인할 종목이 바뀌고 있다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알테오전도 안 빠지더라. 안 빠지잖아 이봐. 그런데 이거 보라고. 지수 다 빼고 있는 애가 누구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피눈물 날 거야. 앞으로 보라고. 삼성전자 가까이 가진 사람들은 카카오 차트를 보면서 반성해야 돼. 카카오 차트를 연구하면 돼. 에코프로 배터리 좋아하지 마. 하이닉스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반등 나올 것 같아. 이완영은 팔았어요. 하이닉스 보고 심란해. 이제 반등 나올 때 됐는데 미국장 박살났네. 나스닥 박살나고 S&P도 박살나고 나스닥 2.5 다우존스도 빠지고 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졌잖아. 반도체가 4.5 반도체 짜장났어. 내가 반도체 이거 인버스 산 거 봐라요. 여기는 얼마 안 났다. 비트코인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비트코인 인버스 20% 났네.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이 반도체가 16년 올랐더라고. 그래서 16년 올라서 이게 아작날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맛있어 보이잖아. 이게 시장의 마법사. 트레이더가 범하는 가장 좋지 않은 실수가 큰 이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믿어. 큰 기회가 올 때 대개 머뭇거리지. 큰 기회가 수익이 금방 나잖아. 막 37% 막 나오잖아. 엔비디아는 반도체 ETF 여기 봐라. 여기 29% 났지. 눈 깜짝했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 추세를 잘 타면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시장에 관해 너무 경직된 견해를 가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직된 태도는 추세를 놓치게끔 하기 쉽상이기 때문이야. 지금 다들 놓쳤잖아. 추세가 나왔는데 따라오지 못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지. 데니스의 조언 중 음미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은 매매에 관해 생각하기 싫을 때, 즉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매매에 관해 가장 많이 생각해야만 하는 때이다. 손실 보고 있을 때가 매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이번에도 경직된 시장의 추세죠. 시장이 상승인가 하락인가. 추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짐 조수가 참 트레이더는 단기 매매일까 장기 매매일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 우리 그러고 있죠. 트레이더는 장기 투자자예요. 짐 노조스, 제임스 노조스의 조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치를 사고 히스테리를 팔아라. 노조스 씨는 매매에 임할 때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임한다는 인생을 받게 되는군요. 근데 항상 보면 대중이 많이 샀을 때 반대로 가는 게 맞고 역발상 투자에도 대중과 반대로 가라고 했잖아. 미국장 망가지면 한국장도 같이 조종을 받아요. 얼마나 많이 빠지냐는 그 많이 올라간 데가 많이 빠지게. 투자에 관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규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입니다. 투자에 관한 가장 좋은 공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노조수 씨는 방향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놓일 때까지 유익하게 놓일 때까지 언제나 기다리나요? 시장이 위로 갈 것 같은데 승패를 걸어볼거나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은 없나요? 방금 하신 말씀은 노숙자 심도로 거지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돈이 앞에 놓인 모습이 훤히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다가가서 죽기만 하면 된다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추세가 바뀔 때 엔비디아 인버스 사니까 확 돈이 와.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꼈다 그러니까 바로 수익 나왔나. 이게 무슨 얘기야? 기다려라. 물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익으면 들어가면 돈 빨리 된다.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어딨냐? 여보, 우리 차트 한번 보자. 어떻게 빨리 가나? 한번 내가 보여줄게. 반도체 지수부터 보자. 반도체 지수 올라오는 거 봐, 이거. 차트를 보라고. 이게, 아니, 3일날 22% 올랐어, 22%. 어제는 12% 빠지지 않고 옆으로 세우는 날. 장대형선이 추세를 이탈하고 나가면 여기 두 개 세우는 날짜 봐. 양선 하나 세고, 조그만 은봉 두 개 세리고, 어떻게?
다시 가죠? 그래서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돈이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요새 보이는 종목이 많아요. 단기에는 인버스들이 수익 났어요. 반도체도 수익 나고 엔비디아. 도대체가 이게 22%하고 단기에 막 한 50%가 올라가 버렸잖아. 22불짜리가 31불 됐으니까. 그죠? 확 쌓일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돈이 쌓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분야에 가든 간에 여러분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요. 차트도 보이고 시장도 바라봐야 돼요. 중국에 신우코 석유도 좀 많이 먹었죠. 많이 떨어졌어요 요새. 중국 손해보험 이런 것도 잘 가잖아요. 중국 손해보험.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 아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이 하이닉스 보면 장은 반등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보면 걱정스러워. 저점을 깼잖아. 하이닉스는 안 깼는데 삼성전자는 만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삼성전자의 미래를 알고 지금 카카오를 봐. 카카오. 카카오가 알려줄 거야. 카카오가 또 신주가 난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는 안 빠지잖아 봐. 자 하이트진로 어떻게 해? 매수 관점. 그래도 이번 장에 폭락하지 않죠? 이거 봐. 그 다음에 여기다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예요. 봐. 삼성전자 쭉쭉 88,000원에서 지금 68,000원까지 야, 2만원 날라갔다. 야, 좀 조정받을 것 같아, 좀. 삼성화재, 이런 거는 뭐 좋지. 삼성화재는 뭐 보유하시고. 단기에는 시세가 낮네. 바닥과 천정을 공부하는 차트 공부는 VIP 강의 들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삼성전기도 빠진다. 지랄. 삼성전기 빠질 게 없는데 빠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차트를 보라고. 뭐가 바뀌어? 시장의 선도 세력이 바뀌고 있는 거야. 시장의 질이 바뀌고 있다고 삼성바이오. 같은 삼성그룹인데도 삼성화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 삼성전자 뒤로 꺾고 삼성전자 앞으로 조심.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진상을 많이 떨어가지고 빠질 건 다 빠진 것 같은데. 녹십장 좋네. 녹십장. 근데 단기 조정은 좀 하겠지. 그래도 장기 보게야지. 녹십장. 조정 많이 했네. 개나 새나 다 반도체 샀는데 반도체 전부 전 세계의 개미들이 또 달려가서 반도체 질렀는데 반도체가 먹여주겠어요. 조선주들은 그냥 조정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좀 더 할 수 있어요 조선주. 그럼 더 들어야 돼도 참아야지 뭐. 조선주가 좀 조정이 들어왔네요. 트레이더는 이런 걸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터틀 트레이드 방에서는 이런 거 매도시켜주고 우리는 이런 거 사면 장기를 들고 가잖아요. 장기 투자들은 이거 그냥 가져가요. 조정 다 받아버려요. 트레이더는 9점 대비 10% 빠지면 팔아요. 금강공업마저 폭삭했네. 그때 배당 3% 주고 매출은 폭발하고 우선은 좋은데 주가는 겁나 빠져버네. 버텨야지 뭐. 좋은 회사는 많이 빠지더라도 버텨야 돼요. 보유하시고 삼성 SDI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카카오 이게 많이 빠졌는데 보유해야지 어떻게. 엔비디아 공부는 테슬라 차트를 보세요. 많이 빠지면 반등 나오겠죠. 때리 주식들의 미래를 알고 싶니? 배터리주 카카오를 보시면 돼요. 테슬라를 보면 보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죠. 요쯤에서 망가지는 모습 같기도 하죠. 들어 눌러 하고 이런 모습 하고 나면 또 올라오겠죠. 내가 보기에는 들어 눌러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4분의 1 토막은 나지 않을까. 엔비디아는 35불 가야 돼요. 35불 내지 40불. 최소한도 50불은 가야지. 절반은 조정받는다고 생각해야 돼. 에코프로 BM 신저가네요. 2차 전지는 내가 말했죠. 2차 전지 아직 만질 때 아니라. 2차 전지는 카카오 차트를 보라고. 그러면 답이 나와. 요 반등 나올 때가 다 배터리 살 거야. 이거 나오면 배터리 살 거야. 요거 먹으러 다니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삼성전자는 21년 11월 11일 고점 치고 잘 봐. 고점 차트잖아. 그 다음에 이건 카카오는 21년 5월에 상투 쳤잖아. 그거는 23년 7월에 봐도 지금 에코프로라고. 전체적으로 잘 봐. 고점이 뭔가 보이죠? 그 다음에 시간차가 있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상투 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빠가 상투 쳤다 그러면은 배터리들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자, 여기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기간 조정. 배터리는 기간 조정이 안 됐다. 현대백화점. 백화점들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네요. 사기는 많이 빠졌어요. 매출액은 그런대로 뭐 보통이네요. 배당은 2.5% 주고 많이 빠져서 현대일렉트로닉은 팔았습니다. 저희 고점 친 것 같아서 팔았어요. VIP 회원 가입하면 매도 사인 내주죠. 매도하니까 확 떨어지네. 하이닉스도 매도 냈거든요. 문자 두 번 날렸어요. 부자 아빠 문자 서비스는 중요한 거야. 여기서 문자 날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날 날렸어 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팜 시스템 공부해야 돼요. 부자빠 강의는 팜 시스템이에요. 편안한 투자법. 불안하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없어.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상하고 마음 수련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세요. 적은 금액으로 가치를 공략하는 거. 반도체는 약 30%.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37.9%. 며칠 안 됐어. 시장이 익으면 돈이 금방 들어온다. 책을 읽으면서 시장을 보는 눈도 배우고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예, 유한양행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충분히 장기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유한양행은 그래서 유한양행은 장기 보유 뭐 그걸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 센 종목들은 그냥 죽지 않아요. 반등을 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올라가는 걸 계속 보면 믿어버려. 엔비디아가 그렇잖아. 믿어버리잖아.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오래 가면 믿는다니까. 자 어디서부터 갔어? 여기부터 갔잖아.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학습 효과라는 거야.
인버스도 마찬가지야. 바닥에서 출발할 때 아빠가 이제 인버스 살 때 그럼 그때 빨리 따라가야지. 이뻐집은 조정화. 주식시장에서는 이쁜 것들이 정말 나쁜 것들이야.